마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쓰레기집 할머니. 인근 식당에서 우연히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저도 어제 아직도 어제 나 나오고 있어요. 의사 잠깐 먹어 와. 아직 그 친구가 이게 없어 이래. 어디? 아니 나 그게 안 들어나. 무사야 무사 들어나. 손님 때문에. 무슨 손님을 떠보는 건데. 안 들리다니. 아 그 참나 원수야. 식당 주인의 권유에도 밖에 있는 걸 고집하는 할머니. 결국. 주인이 준 국수를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먹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더니 통째로 꺼내 자신의 포대자루에 챙겨 담습니다. 힘에 붙인 듯 자루를 질질 끌고 가는데 아유 좀 들어드릴게. 들어드릴게. 제가 들어드릴게. 하나 둘 셋. 강아지가 먹을까요? 강아지 먹으려고? 예. 고맙단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피하는 할머니. 멍멍이 집에 키우니까 자주 와요. 매일 와요. 오자마자. 오이 장마다. 한 몇 년 됐죠? 아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10년 넘었죠. 10년 넘게. 그날 오후 다시 찾은 쓰레기집.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 작은 계단도 힘겹게 오르는데요. 그런데 대문 앞에 서서 애꿎은 라디오만 만지는 할머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가 고장이 난 모양인데요. 손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는지 칼로 긁어 주파수를 바꿔보려는 할머니. 그럼 이거를 FM으로 하면 돌려보세요. 이걸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스타리 얼마나 기대했죠. 1919년인데 휴전 뒤에 몇몇 친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 아빠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었어. 아이고 감사해요. 아니 아까 갑자기 라디오가 돼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 여야. 아이고 안 되셔서 속상하셨구나. 예. 안됐어요. 아이고 나가 힘이 나다. 그만 타는 게 없어? 집에 가자고. 응 기다려. 나 가죽이 나 마음이 죽는 일은 네. 관주님께 드는 순간에 대해 할머니에게 라디오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데요.